저희가 좀 승점이 중요한 지금 딱 타이밍인데 또 아쉽게 한 판을 져가지고 이겼지만 좀 아쉽네요, 많이. 자, 일단 니콜라이버스 이겼다면 네. 어땠어요? 아까 우리 들어주실 라이버스? 일단 좀 새로운 그 시스템 포맷의 대회라서 되게 신선했고 좀 가서 좀좀 음식이 좀안 맞아서 고생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마지막에 이기고 와서 그래도 네, 괜찮았습니다. 아쉽지만 우승을 못해서 좀 아쉽게 알았어요. 우승을 하고 왔으면 엄청 좋았겠지만 네, 결과가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, 어쩔 수 없이 네, 우승을 못한 채 왔습니다. 좀 대회 이거는 좋았고 이거 그냥 뭐 아쉬웠던 부분은 또 뭐였지? 대회 어떤 부분이죠. 게 좋았고 조금 이건 아쉬웠다. 일단 대회 좀그 시스템 자체가 그 시청자 입장에선 좀 재밌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, 뭐 딱히 나쁜 점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단판제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확률이 더 커졌잖아요.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오늘 자크 했는데 풀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 그러니까 왜 나한테 자크를 풀지? 네, 좀 많이 약보인 느낌이었고 좀 분발 좀 해야겠습니다, 제가. 저희가 좀또 지면 안 되는 경기를 져가지고 다들 서로 좀 다운도 많이 되고 네. 감독 코치님들께 약간 혼나기도 해서 또 열심히 잘 고쳐야죠. LOL이 항상 좀 발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완성됐다 해도 더 열심히 발전할 게 있으니까 네, 지금도 발전할 게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. 일단 저희가 좀 2대 0으로 깔끔하게 이기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MVP도 못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꼭 2대 0으로 이기고 싶지만 2대 1로라도 이겨가지고 네, 순위권에 계속 머물고 싶네요. 뭐 그냥 일단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회 때 단판으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저희 한국 정글러 분들은 약간 성장형 위주가 좀더 많은데 그쪽 분들은 좀 갱킹형 이런 부분이 좀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2라운드 시작한 지좀 생각보다 좀 오래됐는데 이제 남은 경기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